뭐 남편이 좀 보너스를 회사에서 두둑히 받아온다든가, 신가물이 있으신 34살은 말문을 틀 수 있기 때문에 홍수매기 액매기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.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꽃님들, 같은 연애 양띠입니다. 22살 개미생 양띠. 우리 개미생 양띠 친구들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 공부나 서류 문서에서 좋은 결과는 있을 건데 한 번에 안 돼. 그러니까 한 번 뺀치 먹고 두 번에 오케이 한다든가 세 번에 오케이 한, 결론은 그래도 취득하고 쟁취할 수 있다. 단점은 원래 양띠는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띠별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는 그 모습을 조금은 필터링하는 것이 나를 관리하는, 자기 관리를 하는 거에 큰 장점이 된다. 그리고 소개팅 겁나게 들어오겠네요. 부럽습니다. 그 다음에 34살 신미생 양띠. 자녀와 형제, 시댁, 친정 이런 배우자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거. 그러니까 집안에 작은 우환이야. 큰 우환은 아니지만 소소한 우환으로 내 일 말고 가족들의 일 때문에 분주할 것이다.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보너스나 기타 다른 뭐 남편이 좀 보너스를 회사에서 두둑히 받아온다든가 시어머니나 친정에서 갑자기 조그만하게 죽기 전에 미리 뭐 유산을 좀 배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34살인데 신가물이 있으신 34살은 말문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신의 가물, 인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사모차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46세 김희생 양띠. 이제 46이 되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내가 뭔지 모르게 무엇인가 막 꽂혀. 그래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나이 먹은 성인도 ADHD 진단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좀 붕 뜰 수 있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게 46이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배신, 그러니까 외도나 이런 걸로 분쟁의 소지는 엄청납니다. 그래서 막 질러, 막 예민해지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이 양띠들 46에는 신가물, 인가물, 인동살 있는 이런 분들, 백호살, 청승살 있는 분들은 살의 기운이 표적을 확실하게 받을 거야.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삼재에 풀이 할 때 홍수매기 액매기 같이 하니까 그때에 한 해 자기의 운 12달 도액은 좀 막아라. 그래야 건강상으로도 괜찮다. 58세 정미생 양띠. 상반기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무난하게 넘어가고 무해 무덕함이 있지만 손주, 그러니까 바로 밑에는 자식 대수죠. 그 밑에 손주 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아프다 소리 많이 들으니까 내가 애를 봐준다든가 내가 케어를 해준다든가 요런 그러니까 가족으로 인해서 분주해지는 부분은 100% 있고 우연하게 왔던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포함된 거죠. 객, 손님이 정말 어디다 댓글을 쓰고 뭐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권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몸을 사리셔라. 그것이 이제 신신당부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갑상선, 당뇨, 요 성인병에 대한 진단이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70세의 을미생 양띠. 자, 70세의 어머니 아버님들 큰 탈은 없겠지만 척추, 관절, 뭐 염좌, 루마티즘 이런 식으로
뼈 마디마디에 내가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 건 있고, 장기 복용하는 약을 진단받아서 혈압약, 당뇨약, 뭐 부정맥 이런 식으로 심장약, 성인병에 관련된 약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먹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한이야.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고 대수술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걸로 다 흔적은 남을 수 있으니까 건강 챙기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개미생의 양띠입니다. 우리 82세 어머니 자식한테 섭섭한 마음 들 거야. 그리고 자식들이 뭐가 이렇게 안 풀린다고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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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돈좀 해주세요. 아버지 도와주세요. 사업 자금 주세요. 시달리는 한 해이기 때문에 편치 않은 마음이 있지만 가을부터는 충분히 밝아지니까 엄마, 아빠 분들 힘내세요. 자, 사랑하는 우리 양띠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? 홍수매기 액매기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 의논공론 잘하시고 갑진년 멋지게 대박 나십시오. 사랑합니다.